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은하 영사가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보기 위해 코엠TV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절차에 관해 김은하 영사로부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6월 1일자로 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한 김은하 영사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리고 내년에 있는 선거가 절차는 이번에 10월 16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저희 영주권자분들과 그리고 유학생분들, 저희 국적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신고 신청 이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유학생처럼 일시 체류자 분들이 선거권이 있으시고요. 또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시민권자분들 중에 우리 국적을 회복하신 분들도 선거권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 잘 이렇게 본인에게 잘 맞춰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투표는 꼭 신고 신청을 하셔야만이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신청 기간 꼭 잘 보셔서 꼭 신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공간에서 했었지만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공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장소는 우선 현행 법상으로는 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